유럽 여행, 자유여행으로 가고는 싶은데 망칠까봐, 계획 세울 시간이 없어서, 처음이라 걱정돼서 패키지 여행을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유여행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는 싶은데 혼자 가는 여행이면 모를까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인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즐거우려고 가는 여행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 그 고민이 해결되실 거예요. 떠나기 전부터 여행 계획이 걱정돼서 설렘은 줄어들고 차라리 패키지 여행이 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현지 맛집을 자유롭게 찾아가기도 어렵고 많은 관광지를 짧은 시간에 도는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다녀오면 여긴 내가 언제 갔었지? 싶은 기억만 남기도 하죠. 또는 런던의 해리포터 스튜디오나 파리에서의 베르사유 궁전, 부다페스트에 간다면 세트니 온천처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도 이런 원하는 장소가 패키지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여유롭게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자유여행을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자유여행을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21개국 95개 도시를 여행하며 느낀 점은 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행을 기억할 때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보다는 현지인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패키지 여행에서는 호텔에서 기차역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밥은 어떻게 먹을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많은 곳을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침부터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반면에 자유여행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현지 카페에서 커피와 크로와상을 즐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느긋하게 맛집에서 와인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패키지 여행이 당연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현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파리에 가서 센강 앞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면 자유여행이 패키지 여행보다는 보다 적합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쉽게 떠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유럽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매일 회사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이런 도시 간의 이동 방법이나 숙소 위치, 관광지 예약 등을 하나하나 준비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적화를 확인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사전 예약이 필요한 관광지도 많아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1개국을 여행한 저조차도 처음 가보는 도시를 여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고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의 작업물을 보면 14일 정도 되는 여행의 결과물이 이렇게 90장, 100장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없어서 계획을 제대로 하고 가지 못하면 후회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조차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돼서 뉴질랜드로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까지 다들 그렇듯이 일만 하느라 바빠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 중에 테카포 호수라는 정말 멋진 관광지가 있는데 여행 중반이고 하다 보니 항상 피곤해서 해가 지기 전에 숙소에 항상 일찍 들어가서 쉬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알고 보니 이 호수에서 밤에 바라보는 은하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사람들의 뉴질랜드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그 테카포 호수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을 봤을 때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못 봤다니, 알고도 피곤해서 그냥 안 보기로 했었다면 이렇게 아쉽지는 않았을 텐데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행지에 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심지어 시간이 많았는데도 못 보고 왔다는 아쉬움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또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지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갔던 소중한 기회이고 시간이었던 만큼 정말로 그 아쉬움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여행을 가는 곳마다 모든 관광지,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여행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과 아예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건 정말 크게 다릅니다. 아예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더 큰 아쉬움과 후회로 남게 되니까요.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소중한 여행의 기회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최소한 이렇게 아쉽게 지나가서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는 일정표의 일정을 최대한 많은 옵션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야 고객님들이 이걸 보시고 알고도 가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자유여행을 준비하며 이런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해당 도시에 익숙한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자유여행을 준비하며 자유여행 중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저희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에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21개국, 95개 도시를 여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완벽한 맞춤형 계획을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은 모두 저희가 대신하고 여행의 즐거움만 만끽해보세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작업분 하나만 들고 떠날 수 있는 모든 예약 링크와 구글맵 정보, 관광지까지 이동 방법과 경로, 루트, 선호하시는 숙소 형태에 맞는 숙소 추천, 드시고 싶은 메뉴에 맞는 맛집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PDF 파일과 책 제본으로 간편하게 들고 떠나실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작업을 접수해주시면 어떤 여행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요. 해당 조사 결과에 맞춰서 원하시는 숙소 형태나 여행 컨셉 같은 개별적인 상황에 100% 맞춤 여행 계획을 제공해드립니다. 여행하실 날짜와 항공권 정보를 확정해서 알려주시면 그 외에 기본적으로 해당 여행 일정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짜드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디럭스와 프리미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하드카피로 책 제본을 자택으로 배송해드리는 점, 그리고 작업물 결과를 통화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과 이해, 질의 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럭스 옵션의 경우에도 PDF 파일로 모든 작업 내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일정의 경우에는 접수되는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며 작업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작업 진행 시에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 서비스는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첫 번째, 여행 기간이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이나 하루에 관광지 한두 곳만 가는 여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은지, 또는 하루에 네다섯 곳 이상 방문하는 알찬 여행을 하고 싶은지, 이런 나만의 여행 스타일에 맞는 여행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취사가 가능한 적당한 가격대의 숙소나 뷰가 좋은 숙소 같은 취향에 맞는 숙소에 머물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번째,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거나 꼭 가고 싶은 관광지가 있어서 나만의 맞춤 여행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나만의 100% 맞춤 여행 계획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여행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권만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꿈꿔왔던 소중한 유럽여행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유여행을 하고 나시면 또다시 자유여행이 정말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언젠가 유럽여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두시면 유용하고 똑똑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